진행요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기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마더님 송은희 씨부터 자기소개와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셀럽5에서 돈출관 5장을 맡고 있는 네 센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욕심을 내봤습니다. 네, 개그우먼 송은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셀럽5의 독재와 주장을 맡고 있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정말 어차피 센터는 김신영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저희 가족 중에서 좀 나오는데요.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많은 장인들을 만나서 정말 어차피 센터는 김신영이다 라는 말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셀럽5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안효미고요. 가장 확실한 건 길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냥 가장 큰 사람이고요. 뭐 키도 크고 뭐 다른 것도 크고 네,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셀럽5에서 열정과 막장을 맡고 있는 신봉선입니다. 예, 유일하게 여기서 성형돌을 맡고 있습니다. 저기 쌍수 정도는 그냥 시술로 쳐주세요. 쌍수는 시술로 쳐주는데 제 수술까지 한 성형돌입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. 송은희 씨는 이번에 출연자이자 제작자라고 들었는데 판벌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판벌려의 시작은 아까 소개 영상에서 보듯이 김신영 씨의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TDC 안무, TCT 댄스팀의 그 안무를 한번 정말 연습을 해서 따라해보자로 시작된 셀럽5가 작년 1월에 이제 음악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앨범을 내게 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, 사실은 이렇게 넷이 모여서 합이 워낙 잘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판을 벌려도 유쾌하고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제가 사실은 이번에는 그 기획도 하고 출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만큼은 철저하게 출연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제작진들이 이렇게 저 모르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,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저는 어쨌든 김신영 씨와 이렇게 또 김신영 씨의 어떤 머릿속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판벌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소개가 되었겠지만 센터를 차지하기 위한 네 명의 정말 아둥바둥 요절봉통 전쟁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일단은 이렇게 그냥 웃자고 했던 멘트를 정말 깊이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. 그냥 으름장 한번 놓고 싶어서 아이디어가 500만 개가 있습니다 라고 한번 던져봤는데, 사실은 이 판벌려 시즌 3를 그러니까 한복판을 하기 전에 송은희 선배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요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,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, 선배님 저는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다, 선배님 저는 뭘 하고 싶습니다. 이게 사실 뭐 다 연예인도 직장이거든요. 그래서 직장 10년 다 넘어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거나 꿈꿔본 일이 언제였지? 그리고 약간 좀 사는 게 너무 똑같고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에 제가 그때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선배님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점점 이제 판이 벌려지고,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전 포인트는 리얼 다큐지만, 리얼리티지만 그 안에 페이크 다큐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네 명끼리 참 잘 노네라는 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그 좀 첨언을 하자면 신영 씨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500만 개 있다고 한 번에 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하고 싶은 것도 많고,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아주 작은 소소한 스몰 토크일 수도 있는데 아주 머리에서 이 복잡해요. 이 작은 머리에서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, 또 안영미 씨도 마찬가지고 신봉선 씨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사실 혼자도 각각 개개인 굉장히 빛나는 친구들이지만 같이 뭉쳐있을 때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판벌려를 통해서
그런 좀 이렇게 함께 하나 되는 좀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그냥 잠깐 보셨겠지만 연습생으로 돌아간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. 제가 방송 27년 했는데.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서도 하면서도 좀 저희끼리도 많이 즐겁고 웃음이 납니다. 네.